영준아, 쓰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핏 되는 거 있지. 이게 펜이 문제가 아니더라고. 내 PC로도 그러지.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문제야. 파워포인트. 아니, 다른 건 괜찮아. 그러니까 그걸 좀 찾아가지고 아마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느낄 수 있을 거거든. 그것 좀 한번 좀 문제점 좀 찾자. 아, 수업하다 계속. 센스가 왜 이렇게 작지? 학생실 몇 명이지? 다시 읽어. 왜 33명이지? 오늘 뭐 있나? 추석 불렀나? 빨리 해줘. 저 뒤에 소리야, 세장 세장은 자, 어저께 수업을 했지만은 이 빔 이론이 가장 복잡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해요. 그 이유는 물론 이론이 너무 멋있어서 공부도 하지만은 구조물의 빔, 그러니까 빔 구조물이 수리작용을 받게 되면 발생되는 능력이 엄청나요. 재료가 파손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빔에 의해서 파손이 이렇게 다칩니다. 그때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갈 때 파손이 이렇게 흘리니까 여기에서 엄청난 능력이 발생되죠. 네? 지금 7, 8년 됐나? 보잉사에 그때 뭐 드림라이너 해가지고 보잉 787, 엄청 잘 날고 있는 비행기니까 787인데 엄청난 규모로 설계해서 릴리스를 딱 하는데 릴리스가 1년 반 딜레이 됐어요. 왜? 이 구조물에서 여기에 조인트가 나와가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빔 구조물로서 활용을 받을 때 여기에 가해진 비중이 엄청나요. 어쨌든 빔 구조물은 빔에 밴딩 걸렸을 때 발생되는 능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우리가 빔 구조물을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체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을 했대. 근데 그 빔 이론이 우리가 이 그 플로우 차트에서 쭉 이걸 해봤지만 결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수학적으로 4차 미분방정식으로 나오죠? 네? 4차 미분방정식 간단하게 그러니까 4차 미분방정식 나오는데 다른 것 다 잊어버리고 일단 우리가 뭐 여러분들 공업수학 시간에 4차 미분방정식을 해봤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를 한번 그리고 연습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VX를 주는 거예요. VX is the deflection which we want to calculate. 그러니까 4 times derivative equal QX. 그러니까 something mathematical, the simplest fourth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가버니 이케션은 어떠한 비밀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비밀든지. 그래서 이거에다가 그럼 뭐가 또 주어져야 돼요? 이게 적분하면 뭐가 나타나요? 당연히 적분 상수 하나, 둘, 셋, 네 개 나타나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적분 상수 네 개를 어디서 구해요?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항상 빈이 있으면은 왼쪽 끝에 두 개 바운더리 컨디션, 오른쪽에 두 개 바운더리 컨디션이 반드시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요 빈은 요거는 어떤 빈이든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를 우리가 구조물을 했을 때 뭐 다리, 뭐 자동차에 뭐 어디든 간에 이 이케이션을 쓰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물론 이걸 풀기 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인풋을 잘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받는 정보를 잘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게 QX를 정의해야 돼요. QX. 우리가 어떤 다리를 설계를 함에 있어서 그 버티칼 하중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S의 함수로 잡아내는 게 하나. 두 번째 뭐예요? 또 뭐를 해야 돼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양쪽 두 군데에 딱 정리를 해줘야 돼요. 아셨죠? 네? 그거예요. 정말 그게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that's all about solving differential equation to get the deflection V. 그래서 이 V, Q가 어떤 상태든 간에 한번 쭉 이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접근 주어졌으니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접근하고 플러스 C1. C1 잊어버리면 안 되죠. And then we integrate one more time. So we integrate one more time and there will be C1x plus C2 and we do the same thing and now we have a one derivative and third times the integration and then we keep integrating these equations to 2로 나누지 x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C2x 다음에 C3 the last one 이거 인테그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적분 상수가 몇 개 나온 걸 우리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개가 주어져. 그래서 Q가 뭐가 주어진 간에 우리는 계속 적분하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X의 함수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녹화 됐나? 그래서 이게 그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거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양쪽의 클램프 경우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중이 분파 중인데 유니폼한 분파 중인데 문제를 풀어봤어요. 프리가 여기에 뭡니까? V가 0이고 모멘트가 0이죠. 네? 네. 자, 그래서 네 개의 바운더리 컨디션 타입을 고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배운 게 클램프트하고 프리 했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가장 많이 있는 게 심플 서포트예요. 심플리 서포트. 심플리 서포트가 뭘까? 뭐
영어 한국말은 단순 지지. 단순 지지. Simple support가. Simply supported가 무슨 의미일까? 클램프드는 이게 학생 잠깐 나와봐. 조교 앞을 보고 팔 좀 힘줄. 자, 여기가 이제 빔이고 이게 경계 조건입니다. 근육을 딱 줘가지고 어떤 하중 힘 줘요. 어떤 하중이 오더라도 기울기하고 처짐이 없죠. 예? 처짐이 없죠. 이거는 무슨 경계 조건? 클램프. 힘 빼요. 이제 그 다음에 이것만 힘 줘. 그 다음에 하중에 대해서 그냥 단순 심플 서포트 하는 거는 이렇게 돼요. 처짐이 있어요, 없어요? 처짐은 없어요. 처짐이 없잖아요, 여기. 얘가 쭉 내려가나? 안 내려가잖아요. So there won't be any deflection. 근데 뭐가 있어요? 앵글이 있죠. 아까랑 차이가 뭐예요? 힘 줘봐. 아까랑 차이가 뭐예요? 여기, 이제 힘, 여기죠. 여기는 여기 좀 빼라니까. 여기는 어떻게든지 꺾일 수 있는데 어떠한 디플렉션이든 여기는 슬롭과 디플렉션이 0이죠. This is called clamped. 그 다음에 여기의 심플 서포트는 뭐냐? 디플렉션은 없는데 슬롭이 있어요. 그렇죠? 슬롭이 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는 무슨 컨디션? 심플 서포트. 자네는 평생 안 잊어버릴 거야. 여기 힘 다시 한번 쳐보세요. 여기 클램프트 할 때 아까 슬롭이랑 디플렉션은 0인데 뭐가 있어요? 뭐 힘 줘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학생이 안 움직이려 딱 주니까 여기 바로 이 근육이 어떻게 돼요? 모멘트로 꽉 잡는 거예요. 모멘트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거는 처짐. 그 다음에 꽁 눌렀을 때 여기서 힘이 발력이 있어요. 발력이 있습니다. 발력과 모멘트는 있는데 우리가 몰라요. 클램프 때. 근데 단순 지질 때는 우리가 여기서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모멘트가 없어요. 모멘트가. 왜 근육이 풀어졌죠? 모멘트가 없죠. 꽉 잡는 모멘트가 없죠. 대신에 뭐가 있어요? 슬롭이 있죠. 그러니까 모멘트가 모멘트를 알아요. 슬롭을 알아요. 모멘트를 알아요. 모멘트가 얼마? 0이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 지지예요. Thank you. 아셨죠? 자. 그래서 항상 경계 조건은 V 더블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의 조합으로 나타나요. 여기에다 내가 편의상 EI를 곱할게요. 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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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 Since the Gabon equation is a force of the differential equation, when we integrate, integration constant는 항상 이 V, V', V', 3', 3' 오른쪽에 C 값들이 막 존재하죠. 적분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simple support에는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 하냐면은 처짐을 알아요. 자료가 이렇게 처짐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짐이 0이죠. 그러니까 처짐을 알고 심플 서포트니까 여기에 V하고 V'하고 처짐이 처짐이 0이고요. 기울기를 알아요, 몰라요? 이거는 우리가 경계 조건으로 몰라요. 각도가 있어. 처짐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뭐예요? 바로 모멘트가 0이에요. 모멘트가 0. 이 전단력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이거는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멘트가 0이다라는 거는 바로 뭐예요? 두 번 미분이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심플 서포트에는 뭐가 주어질 수가 있다? 처짐과 두 번 미분이 0이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아, 저 요 네 가지가 가장 이제 핵심입니다. 심플 서포트는 처짐이 안 일어나는 것은 확실하고, 그 다음에 각도는 존재해서 모르고, 두 번 미분이 뭘까? 바로 모멘트고, 모멘트가 없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미분이 0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와 이것이 경계 조건으로 주어진다는 거고, at clamped, 여기는 V하고 V'을 봤을 때 이게 이것이 0이고 이것이 0이 되죠? 이게 두 번 미분이고 이게 그 세 번 미분인데 이건 알아요? 몰라요?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경계 조건으로 되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봅시다. 이건 좀 특이한 경계 조건인데 슬라이딩이라 해서 Let's say at the end we have a roller. 롤러가 있어요. 롤러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자유롭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처짐이 이렇게 진행될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안 바뀌는 건 뭐예요? 항상 안 바뀌는 게 이 슬롭이죠. 슬롭은 안 바뀌겠죠. 기울기는 항상 뭘 것 같아요? 네, 0이에요. 0. 그래서 처짐을 안다 모른다? deflection? 몰라요. 기울기는 항상 0이죠. 모멘트는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 다음에 shear force를 알까 모를까? 예, 네. shear force가 0이죠. 즉, 세 번 미분이 0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주어지고, 요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네 개 중에서 요 두 놈이 주어지고, 네 개 중에서 요 두 놈이 주어지고, 예, 네? 요렇게 depends on the boundary conditions, we have a two condition out of four. 네 개가 주어질 수 있어요. 항상 V prime, double prime, triple prime 네 개인데 그 중에서 경기 조건에 따라서 요놈 이렇게 조합을 잡는다는 거. 여기서 가장 연상하기 힘, 이거는 쉽게 연상되죠. 그 다음에 free 우리가 알았는데 free도 쉽죠. shear force가 정상이니까. 자, 심플 서포트를 조심하세요. 심플 서포트가 뭐냐? 처짐이 0이죠? 확실하죠? 그 다음에 뭐가 0이다? 모멘트가 0이다. 심플 서포트는 모멘트가 안 걸려요. 그렇죠? 모멘트가 안 걸려요. 그래서 심플 서포트가 여러분 어깨를 보면 돼요. 모멘트가 없어요. 네? 모멘트가. 기울기는 있어요.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전단력은 있어요.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모멘트가 0이다. 모멘트 이걸 두 번 미분이 0이다. 그래서 두 번 미분이 주어지면 돼요. 맞죠? 네. 오케이. 슬라이딩에서 앵글이 0인 이유가 네, 슬라이딩에서 앵글이 0인 이유. Why is slope is 0 at sliding boundary condition? 이렇게 됐다는 거는 어떤 하중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날까? 변형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뭔가 이놈이 처지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예? 네? 뭐가 안 바뀌어요? 이 슬롭이 안 바뀌죠. 그러니까 이 슬롭이 처진 곡선이 이렇게 되죠. 이 처짐은 있어요, 없어요? V는 있어요.
근데 안 바뀌는 건 뭐예요? 바로 이 각도죠. 이해돼요? 각도? 항상 이놈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슬롭이 안 바뀌냐, 슬롭이. 맞아요? 그러니까 슬롭이라는 게 이겁니다. 이게 폭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냥 일자로 설명을 해볼게요. 일자로 이게 이렇게 있다면은 어떠한 처짐이 있든 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포지션이면은 항상 처짐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 맞죠? 헷갈리나? 이런 경계 조건이 사실 드물죠. 별로 없어서 연상하기는 쉽진 않은데 그냥 슬라이드 움직이는 거죠. 그 선생님은 만약에 이렇게 위로 당기는군요. 그러니까 올라가. 그렇죠.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그냥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지가 마음대로 가는데. 뭐가 안 바뀌어요? 슬로우는 안 바뀌어요. 근데 프리하고 다른 거는 뭐예요?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is sliding condition and free condition? Free condition은 이 슬로우까지도 지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처짐도 있지만은 슬로우 이게 슬로우의 그 선이다 보면 슬로우도 바뀌죠. 그렇죠? 근데 슬라이딩은 뭐예요? 처짐만 있지 슬롭이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게 슬라이딩입니다. 자, 네 개의 경계 조건이 that's in fact all about beam boundary conditions and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oint in solving beam deflection. 자,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이제 좀만 더 이걸 수학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은 at any boundary condition을 이 우리 봤지만 지금 그 free냐, sliding이냐, clamped냐, 이제 simple support냐 크게 네 가지로 할 수 있는데 displacement 자, 이 simple support를 봅시다. simple support인 경우에 이건 지금 그 행과 로우하고 칼럼이 좀 바뀌었는데 심플 서포트일 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0이죠. 맞죠? 근데 앵글 V'은 알아요 몰라요? 연상을 해봐야 돼요. 심플 서포트니까 거기서 각도가 변화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요. 언노운이에요. 거기에 발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예? 언노운이에요. 근데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심플 서포트 여러분 어깨가 뭐예요? 모멘트가 0이에요. 예? 모멘트가 0. 모멘트는 뭐예요? 두 번 미분이죠. 폴스는 뭐예요? 세 번 미분이에요. 자, 클램프트는 뭡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0이고 앵글이 0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슬라이딩은 뭘까요? 하나가 잘못됐습니다. 슬라이딩은 뭐예요? 처짐,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처짐이 확 생기죠? So that is unknown. 그 다음에 force가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발력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놈이 0이에요. 근데 뭐가 0이에요? 바로 이 여기 이 앵글 요게 0이죠. 자, 그다음에 프리는 뭐가 0이에요? 포스가 0이죠. 그다음에 모멘트가 0이에요. 보면은 알 것 같은데
따져보면 자꾸 그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따지지 마세요. 자, 이 표가 뭐를 뜻하냐면은 잘 보세요. 처짐과 디플렉션, 처짐과 로테이션이라는 말을 썼어요. 처짐. 처짐이라는 거는 바로 디스플레이스먼트인데 힘으로 얘기를 하면은 바로 폴스예요. 이 로테이션은 기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회전이지만은 힘으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모멘트예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Vertical movement is the displacement or deflection and which is related to a vertical force. 그렇죠? Vertical displacement 혹은 vertical force죠. 그 다음에 회전 각도. 네? 이 회전 각도. 이 회전 각도는 기하학적으로 rotational angle 혹은 rotational moment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vertical에서 displacement하고 force가 두 개가 0, 0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0이, 하나만 주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displacement가 0인데 0이고 이게 아무것도 받침이 없는데 처짐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중이 가해졌을 때 처짐도 0이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처짐도 0이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지컬리 역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런데 수학적으로도 봤을 때 그러니까 버티컬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폴스에서 반드시 하나가 주어져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회전에 있어서 둘 중에 변형 형상이든 하중이든 항상 둘 중에 하나가 주어져야 돼요.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의 조합이 이 중에서 몇 개가 0이 될 수 있어요. 이거가 되든 이거가 되든 해서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고 여기서 또 이거가 됐든 이거가 됐든 두 가지 나서 이거 파기 2 해서 경계 조건 가장 많은 경계 조건이 네 가지의 경계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 0, unknown, unknown이 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피지컬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짐이 힘이 없는데 처짐이 없다? 모멘트가 없는데 앵글이 없다? 그러니까 unknown, unknown, 빵빵 이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건 뭐냐 참고로만 아세요. 너무 많이 따지면 더 복잡해져요. 그냥 simple support. We have to specify or find the zero at from vertical quantity and another one from a rotational quantity.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다시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V와 V'은 여기서 kinematic boundary condition이고 V double prime and triple prime is called force boundary condition simply because the curvature is the moment and 세 번 미분은 shear force라는 거 그 다음에 한 번 미분은 angle of rotation이라는 거 deflection이라는 거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 이 중에서 하나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여기에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개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지죠? 한, 오른쪽, 왼쪽에서. 둘, 둘. 그래서 클램프트는 이렇게, 이건 아까 얘기한 거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다 덮어요. 100장 앞에서 푸세요. 시간 5분. 빨리. 지금 그 55분이에요. You have nothing but the blank paper. 맨 위에 본인의 그
이런 수도 이런 수도 write down your student ID and your name. 그 다음에 이거 붙이. 자, 여러분들 레처 노트 덮고 레처 노트 덮으세요. 자, 5분이에요. 시간 없어요. 다른 거 옆에 놓지 다 덮고 Please keep in mind that to solve beam deflection equation, you have to start with double equations and qx and then 뭐가 중요해요? boundary condition. 그런 다음에 풀어 나가면 돼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 differential equations we covered what kind of boundary condition we have to consider but now we have to know how to specify the discrete log which is a function of x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case별로 이걸 어떻게 주어져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한 게 this is the q0 And Q0 is a Qx is a simply function of x. Now in this case, it's a minus Q0. And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at. Qx is a function of x. X is ranging from 0 to L. 이게 x 이퀄 0이고 x 이퀄 L이에요. 맞죠? 그래서 QX가 항상 맨 왼쪽에서부터 맨 끝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X의 함수로 포함이 돼서 describe가 돼야 돼요. 뭐 요만큼만 한다거나 요만큼만 한다거나 특히나 여러분들이 가끔 실수를 하는 게 이런 PX가 아 그냥 QX equal 뭐라고 한다? 그냥 P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표현하면은 바로 뭐가 돼버려요? 이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So this is one critical example between the difference between this one and that one.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QX equal minus, 그러니까 P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You should not write the QX equal P for this case. Just P or any constant will mean distributed load. Covering 0 to L. 0부터 L까지 전부 다 경계 조건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in these sections, we need to we will learn about the how to specify distributed load Q X function of X. 자, 그래서 이거는 클리어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0부터 시작해서 점점 gradually linearly increase up to 여기 끝에 Q0의 크기까지 쫙 증가됐을 때 이때는 QX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일단은 X의 선형 함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 X고 이게 지금 뭐 V지만 이게 하여튼 QX죠. 이때는. 그렇죠? So in this case is a linear function of X. Now the coefficient will be 여기서 확실한 거는 뭐예요? Q가 L일 때 얼마예요? Q0죠. Q가 at X equals 0에서 얼마야 돼요? 0이야 되죠. 그러면서 중간에 in between 0 and L has to be a linear function이죠. 그런 함수가 뭐가 있을까? 바로 L, X를 L로 나눠주면은 X에다가 L 대입하면 Q0가 되지요. And X equal L 0면은 QX will be simply 0.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요 함수가 되겠어요. 요거를 조금 더 expansion, 조금 더 generalize 시키면은 at QL에서 얼마예요? 두 배의 Q0고 Q at X equal 0 에서는 얼마예요? Q0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전부 다 선형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어떤 AX 플러스 B 형태로 나가겠죠. 선형이니까. 그래서 A and B를 어떻게 구하면 된다? 뭐 X equal 0과 X equal L에서 하니까 결국 이렇게 되겠죠. 예. Now the problem, main problem is this kind of a function which is not continuous.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디든지 이렇게 선형이죠. 뭐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sin 함수 혹은 이렇게 cosine 함수 다 될 수 있겠죠. 어떤 거든지 as long as they are well specified within 0 and L, not much problem. 근데 가장 힘든 거, 요게 이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discontinuous예요. 즉 0부터 어디까지가 쭉 0이에요. 2분의 L까지 0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0, Q0가 딱 주어졌어요. 자, 앞에 우리가 differential equation하고 boundary condition 하고 다 배웠어요. 지금 요것만 배우면, 즉, QX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냐만 배우면 진짜로 빔 이론은 다 끝나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 스텝인데, Q0가 여기에 일부분만 이렇게 가해졌어요. 대부분의 학생,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면 뭐냐? Q0요? 오케이. QX equal Q0. 그냥 이러고 말아요. 이러고 말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본인은 이거를 표현해서 그냥 Q0라고 했지만은 이거가 갑자기 이 의미가 돼버리죠. 맞아요. 예, 그게 가장 핵심이고,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discontinuous 한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일단은 수학적인 데피니션을 떠나서 이거를 보면은 0부터 2분의 L까지는 뭐예요? 0이 X가 from 0 to L over 2 0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X가 2분의 1보다 2분의 L보다 클 때는 X, QX가 얼마예요? Q0죠. 자, 그런데 저렇게 뭐부터 뭘 때는 뭐고 뭐부터 뭘 때는 뭐고 뭐부터 뭘 때는 뭐라는 이렇게 놓고 이것을 자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넣고 인테그레이션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 이퀘이션을 이렇게 그냥 표현 이게 맞죠? 당연히 맞죠? 요거를 Let's put into a Gabon equations and then try to solve.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예? 뭐 아래로 갔던 위로 갔던 이런 경우인데 이거를 0, x가 l보다 이거 작업 그 다음에 q0, x가 1분의 해서 이거를 적분하고 쭉쭉쭉쭉 가다 보면은요 이게 이 인테그레이션이 가능치 않아요. 맞죠? 가능하지 않아요.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 레인지에 따라서 계속 적분해 줘야 돼요. So if we use this kind of expression, the problem can be very complicated and sometimes not solvable. 그래서 우리가 이 singularity function이라는 새로운 function을 도입을 하고 이 배우는 거예요. discontinuous한 이런 function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그냥 수학적으로 하나의 equation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여기에서 요 가로가 여러분들 이 동그란 일반 가로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뾰족한 가로로 돼 있어요. 그래서 to differentiate this one from a regular parenthesis. 그래서 이것이 0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 에? 이게 2분의 L이에요. 2분의 L, Q0.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뭐 지금 얘기하면 X가 if X less than L over 2 이거는 쫙 없어지고 X가 그러니까 요 놈이 파지티브면은 그냥 그 자체가 되고요. 이놈이 네가티브가 되면은 0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By definition.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concentrate load예요. concentrate load P를 at x equal L over 2에서 주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이 singularity 역시 이것도 singularity function이에요. 이게 하중이 주어진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몇 승이라고 돼 있어요? 마이너스 1승으로 표현해 주면 돼요. 왜 마이너스 1승이에요? 묻지 마세요. 정의예요. 네? 정의입니다. definition이에요. 사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정의예요. x equal l 그러니까 여기 안에가 부호가 0이냐, 파지티브냐, 네가티브냐에 따라서 0이냐, 그 자체가 되느냐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집중 모멘트가 또 가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집중 모멘트 값이 m이에요. m을 여기다 쫙 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x 어느 위치에서 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승을 해주면은 바로 this is the definition. of the concentrate moment. 자, 그래서 이게 singularity function을 이용한 Q의 표현인데 자, 이 types of load beam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찰을 하면은 let's say Q is a function of X, distributed load 이거는 뭐 no problem.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concentrate moment and concentrate 하중과 moment예요. 그 다음에 이게 x equal a와 x equal 어떤 위치에서 가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아까 배운 대로라면 이거는 어떻게 표현한다? 플러스 p고 맞죠? 그 다음에 그냥 p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Then what do you need to do? x 마이너스 a에서 몇 승? 마이너스 1승. 여러분 혹시 델타 펑션이라고 들어봤어요? 델타 펑션?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표시를 한다? qx를 m0에다가 x-a의 마이너스 2승.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이게 플러스 맞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입니다. 이게 플러스 맞죠? 네, 여기에 마이너스 사인이 들어가 줘야 돼. 아, 이게 왜 이건데 마이너스입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하고 앞 뒤에 이제 싱귤러리티 펑션에 인테그레이션 하다 보면 그게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로 표현이 돼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 싱귤러리티 펑션의 정의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아까랑 똑같은데 똑같은 슬라이드입니다. x equal a에서 자 a에서 어떤 값들이 쭉 주어졌어요. q0가 그러면 q0 여기다 넣고 여기다가 몇 승? 0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에 의해서 x가 a보다 크면은 어떻게 된다? 이놈이 그냥 x-a의 가로가 빼쪽 가로가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1이죠. 지금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x가 a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0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선형도 있을 수 있겠죠. 선형을 해보면은 x가 a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자 이게 좀 저 잘못된 것 같은데 x-a의 몇 승이에요? 1승이에요. 맞죠? 맞네. 그 다음에 x가 a보다 작을 때 요 가로 안이 if that is minus within this parenthesis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갔죠? 근데 x equal l에서 q가 뭐가 돼야 돼요? q0라는 것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x equal l에서 l이면 어떻게 돼요? L-A가 되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L0-A로 나눠줘야 되겠죠? 좀 잘못됐네요. 아, sorry. 요게 L0구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X equal, 요 끝이 L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잘못, 이거 어떻게든 잘못됐네. A 플러스 L0죠, 여기가. 그럼 A 플러스, L0면은 뭐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맞네요. X가 여기에 A 플러스 L0가 되면 L0 되고 지어지고 Q0 되는 거 맞네요. x가 a 되면은 예 맞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2승이고 3승일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 한번 상상이 가지요? 예?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되느냐? 뭐 3승으로 올라가느냐? 4승으로 올라가느냐?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concentrate load 여기 마이너스 1승이 돼야 된다는 거. This is the where P is applied. Location을 뜻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where 이 location을 뜻해야 된다는 거하고 이게 마이너스 2승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아까는 이렇게 됐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로 됐으니까 이게 지금 플러스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거는 또 이렇게 가다가 잘 봐요. 하중이 이렇게 가해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여기에 A가, 여기가 이제 X equal A고 여기가 이제 X equal B. 이런 하중.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중이 여기서 이렇게 가해지고 여기서 빵으로 떨어지는 경우. 뭐 여기서 이렇게 가서 빵으로 가는 경우. We could have many different types of distributed law. And now using this kind of singularity function, we can describe all kinds of distributed law. 근데 이제 이 QAX에 일반적으로 이 function, 이걸 이제 singularity function이라고 빔 이론에서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놓고, 하면은, now all you need to do is just integrate four times, then using the four boundary condition, you will complete all the process. So 이게 x-a의 n승이라는 거하고 a라는 것이 중요해요. X-A의 N승은 정의가 어떻게 됐냐? 만약에 0보다 크다, N이 크다, 혹은 같다 할 때는 이게 X가 A보다 크면은 즉 뭐예요? 요놈이 파저티브면은 그렇죠? 파저티브면은 그냥 이 가로가 그냥 N승으로 바뀐다는 거. If negative inside In other words, x is less than a, then simply zero. 클리어하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n이 0보다 클 때. 근데 n이 음수일 때, 음수일 때가 아까 뭐였어요? 집중 하중일 때 마이너스 1이었죠. 집중 모멘트일 때 마이너스 2였죠. 그때는 뭔가 하면은 x가 a와 답을 x가 a가 아니면은 0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 당연히 여기 집중하중이 이렇게 가해지고 했을 때 보면은 여기 부분의 Q가 얼마예요? 0이죠. 여기 부분의 Q가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러니까 X equal A가 아니면은 무조건 0은 확실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델타 펑션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이게 델타 펑션입니다. 그런데 x equal a에서는 이거는 여기서의 그 q가 얼마냐? 무한대예요. 무한대가 왜 나오느냐? q라는 정의는 q에다가 요 가해지는 요 v의 이 길이를 곱해줘야 하중이 되는 거죠. So a times, let's say this is the span where you apply the Q0, then total force가 A에다가 Q0를 곱한 거죠. That is the load, but Q0 has to be distributed load. 근데 이게 그냥 집중으로 딱 가했으니까. 그러니까 Q는 단위가 뭐예요? 압력 단위죠? 그렇죠? 압력 단위예요. 여러분, 압력과 집중, 하중과 차이점 알죠? 압력 단위예요. 그러니까 뉴턴 퍼 미터인데 이 P는 뭐예요? 이 P는 그냥 뉴턴이죠. 그래서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무한대라는 의미가 그 압력이라는 거는 항상 그러니까 이 Q라는 거는 어떤 집중 하중에다가 A로 나눠줘야 압력이 되는데. 이 A가 뭐예요? 그렇죠. 0으로 가고 있죠. 가해지는 스팬이 거의 0이에요. 그러니까 no matter how much load you apply, actually the Q pressure is infinite at that point. 이게 바로 델타 펑션입니다. 근데 infinite면 문제 못 풀지 않냐? 예, 그 자체로 Q는 이렇지만은
델타 펑션을 이제 우리가 이 함수를 나중에 QX를 뭐를 할 거예요? 계속 적분을 해나갈 거죠. 그래서 QX at zero is infinite, but we can 이게 이거라 해도 적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능은 해요. 적분이 가능해요. 한 번 적분, 두 번 적분, 세 번 적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n이 0보다 n보다 크면은 즉 이걸 때는 적분할 때 우리가 적분 계속 할 거죠 이거. When we integrate them, we simply integrate. 그러니까 일반 수식 정의하듯 적분하듯이 해주면 돼요. When you 그러니까 x minus a and n 이거 적분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뭐 ax minus a에 n x 마이너스 a에 n 플러스 1 하고 밑에다가 뭐 합니까? 그러니까 n 플러스 1 하죠. 맞죠? 근데 n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이렇게 합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못하죠 이렇게. 왜 못해요?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 1이면 이게 안 그러니까 적분 x-a 이거 적분하면 뭐예요? 로그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 무조건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n이 0보다 클 때만 이렇게 되고 n이 만약에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때는 이걸 적분이 그냥 밑에 이거 안 나눠주면 돼요. 안 나눠주면 돼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바로 이러한 적분 룰을 맞춰주면은 집중화진과 집중 모멘트를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수학적인 데리베이션과 수학적인 프로시저 why we can define concentrate moment, concentrate load using this kind of a function where there could be some mathematical derivation but which we skip and this is the final and we all we need to do is just remember and use this function. 자 기억하세요. 요거는 그냥 똑같이 이렇게 되면 되고 이게 마이너스 1 혹은 마이너스 2 할 때는 그냥 이 밑에를 나눠주지 않으면 된다. 많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쭉쭉쭉 가고 요거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최근에 이 슬라이드가 조금 업데이트 됐어요. 특히 요 빔 쪽에. 예? 그래서 새로 프린트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료는 다 업로드 돼 있죠? 예? 업로드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를 보면은, 집중하중이 이렇게 P가 중간에 X equal L, 2분의 L에서 가해진 형태예요. 자, 문제 클리어해요. 자, 가장 먼저 E, I, V의 1, 2, 3, 4 equal 뭐예요? QX다.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은 X equal 0에서 X equal 0에서 이게 뭘까? 몸 여기 좀 많이 빠져 있는데 모멘트 equal 0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처짐이 0이죠. 그 다음에 X equal L에서 또 모멘트 equal 0 그 다음에 처짐이 0이죠. They are all simple support. 모멘트 0이라는 게 뭘까? EI의 V의 두번 미분이 0이죠. 모멘트 equal 0이라는 게 EI의 V 두번 미분 at X equal L equal 0예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요놈만 쓰면은 아까 다 맡겨줬어요. 근데 바운더리 컨디션을 하나라도 미싱한다 같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설령 이 인테그레이션 할 때 못한더라도 그것보다는 경계 조건을 정확하게 이거는 반드시 쓰고 가야 돼요.
이거 요거 하고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differential equation 항상 갖고 QX와 boundary condition을 써야 돼요. 저 QX가 뭐냐? 우리가 지금 이거를 배우면은 자 P가 마이너스로 가요, 플러스로 가요.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 P입니다. 그 다음에 where do we apply this P? Where the location is equal at x equal l of 2죠? 그래서 x minus l of 2에다가 몇 승?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합시다. 이 지금 문제 푸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자 지금 심플 서포트에 이렇게 해서 여기 대고 P 있고 EI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 딱 주어지면은 하나 둘 셋 넷 equal QX 그 다음에 QX는 뭐다? 마이너스 P 이게 X equal 2분의 L이고 X 마이너스 L over 2분의 L에서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 X equal 0에서 처짐이 0이고 그 다음에 또 뭐? 모멘트가 0이에요. 그 다음에 처짐이 0, 모멘트가 0. 근데 모멘트 0 그냥 놓지 말고 이게 모멘트가 0이라는 게 뭐예요? EI에 V에 두 번 미분이 0이죠. 이것도 EI에 V에 두 번 미분이 0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 놓고 바운더리 컨디션 이렇게 했으면 일단은 이제 시작합시다. 적분 한번 합시다. EI에 V에 세 번이죠. 자, 이놈 적분해요. 적분 아까 마이너스 1승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가죠. P x 마이너스 l 오버 2에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n 플러스 1이라 n 플러스 1 된다 그랬죠. Just we don't divide by n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가 0 되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어요? 잊지 마요. 뭐가 있어요? 네, 적분 상수 있죠. 그 다음에 EI, 그 다음에 하나, 둘. 자, 적분합시다. 어떻게 돼요? 이제 0승이에요. N,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C1X 플러스 C2. And then, 한 번 미분. 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그냥 늘 하듯이 하면 된다 그랬죠? 2 C1X 자승 C2X 플러스 C3 EI V 마이너스 P 자 여기서 어떻게? 3으로 나눠줘야 되죠? 네. 네. 그래서 6분의 1 X 마이너스 L of 2 그 다음에 3승 플러스 이게 어떻게 돼요? 6분의 C1X 3승 플러스 2분의 C2X 자승 C3의 X 플러스 C4. 자, 여기 보면 이거는 뭐 항상 똑같아요. 그렇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거를 컨디션을 한번 넣어봅시다. V at equal 0이면 어떻게 돼요? 요 놈하고, 자, 요 놈이에요. L equal 0. V L equal 0이면은, 자, 여기가 이제 하나 중요합니다. 0 대입하면 이게 뭘까? 정의에 의해서 잘 기억해봐. 0 대, 0 마이너스 2분의 1 가로의 3승이면 뭐예요? 요 부호 안이 0이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0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0이에요.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치면은 당연히 여기에 집중화증이 딱 가해지니까 0 대입하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어쨌든 0 플러스 0000 0000 플러스 C4 해서 이게 0 되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두번 미분. 자, 두번 미분 V 더블 프라임 EI 두번 미분 at x equal 0이 때, 자, 여기다 0 대입해요. 뭐예요? 그냥 0이에요. 0 플러스 C1x 0 플러스 C2죠. 아, C2하고 C4가 0이라는 것이 금방 나왔고, 그 다음에 처짐 at L, 자,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 할게요. V at 뭐예요? L이죠. L이면은 뭘까? 마이너스 P에 6분의 1. 자, 여기가 이제 L이에요. 아까는 0이었는데 L 대입하면 이게 뭐예요? 플러스가 해버리니까 그냥 L 플러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빼쪽 가로가 그냥 동그란 가로로 해서 그냥 계산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L 마이너스 2분의 L의 3승 플러스 6분의 C1 X 뭐? L 3승 플러스 2분의 C2의 L 제곱 플러스 C3의 L 플러스 C4 하면 되겠어요. 이게 얼마? 0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EI V 더블 프라임 at X equal L 이게 또 0인데 여기서 이걸 하려면 여기에서 와야 되죠? 여기에 뭐, 여기 L 대입하면 뭐예요? L 마이너스 2분의 1이 또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P에 L 마이너스 2분의 L의 몇 승? 그냥 1승 플러스 C1L 플러스 C2 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C2가 벌써 결정됐으니까 이놈 없어지고 C4 이미 결정됐으니까 이거 없어지고 여기에서 sorry 이게 0이어야 되는데 C1이 뭐가 될까? 여기 이제 2분의 L 됐죠? L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쪽 넘어가면은 P의 2분의 L 되죠? 2분의 1. 그냥 2분의 1이죠? 여기 L이 있으니까. 맞지요? 네. 예. 아주,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뭐 구해야 돼? C1, 2, 4 구했으니까 3 구해야 되죠? 3 여기 있네요. C1 여기다가 대입을 여기다가 해주면 되겠죠? 요 놈을. 그 다음에 C2가 뭐예요? 0 없어졌죠? 그럼 C4, C3는 뭘까? 여기서? 여기 L 대입하면 2분의 L의 3승이니까, 8분의 1승인가요? 이게, 여기는 뭐예요? 아, 이거 6인가요? 맞죠? 6. 8분의 1,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C1이 뭐예요? C가 2분의 P죠. 그러면은 2분의 P에 여기다가 여기 8, 6, 8의 48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면은 48분의 24니까 하나 빠지면은 48분의 23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8분의 23 뭐 P. L은 L이 아 L이 하나 있으니까 L의 제곱이네요. 맞죠? 네, 뭐 따지지 마세요. 틀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프로시저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정의에 의해서 그대로 찾아가지고 정의에 의해서 값을 때 어떨 때 0 된다, 어떨 땐 플러스 된다라는 정의만 쫓아가주면 되겠다라는 얘기. 만약에 이런 걸 안 쓰고 이걸 그냥 푼다. 어이 복잡해요. 근데 이게 왜 인디케이션을 쓰면 좋냐? 이 디퍼런셜 이케이션스 바운더리 컨디션 이거는 항상 불변이에요. It's just a matter of how to define things, how to define the boundary condition. That's all about defining problem statement. Problem statement을 딱 하면 이제 수학적으로 쭉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홈워크 아,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이것만 정해지면은 이것만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shear force vx 지금 중요한 거는 shear force하고 moment x가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존재하느냐인데 이거는 어떻게 구해지면 돼요? v만 정해지고 즉 c 1 2 3 as long as we have all the c 1 2 3 4 이놈이 뭘까? 이게 바로 moment x 펑션이죠. 이게 뭘까? 예, shear force의 x 함수죠. 물론 여기에 마이너스 있죠. 그러니까 이 C1과 C2만 알고 있으면 모든 게 다 풀려진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모멘트의 분포가. 모멘트의 분포가 왜 중요해? 여러분 기억나요? 모멘트의 I의 Y 이거? 그러니까 스트레스 이 빔에 어디에든지 존재하는 이 스트레스 분포 있죠. 여기에 존재하는 이 모멘트만 알고 있으면 모멘트에다가 I값 나누고 Y만 곱해주면 Y는 어디예요? 바로 맨 위가 되겠죠. 가장 최대니까 여기가. 맞아요. 네, Y가 at 맨 위에 이게 H라면은 그래서 이거 모멘트의 X를 구하기만 하면은 시그마는 펑션이 스트레스가 뭐와 뭐의 함수예요? 시그마 X는? X의 함수에다가 Y의 함수예요. 길이의 함수고 높이의 함수예요. 그쵸? 그러니까 높이의 함수, 높이는 무조건 2분의 H고 X, 이 모멘트가 도대체 어디에서 가장 많은 응력을 만들어낼까? 모멘트가 최대일 때. 이 두 번 미분, 커비처가 가장 휙 하고 꺾어지는 데가 바로 모멘트가 최대고 왜냐하면 모멘트 이퀄 EI 커비처니까. 커비처는 두 번 미분이고 거기서 항상 깨지게 돼 있어요. 아셨죠? 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앞에서 얘기한 이 shear force의 분포도 이거하고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가서 singularity function이 있다? 전혀 문제가 안 돼. 왜? Just follow definition of 이게 definition이 뭘까? 뭐 C1 값이 아까 얼마였어요? 뭐가 이제 상수로 정해졌지요. 예를 들어서 shear force의 분포를 하려면 이게 어떻게 돼요? x 이퀄 0부터 l까지에서 2분의 l에서 x가 2분의 l보다 작으면 이놈이 어떻게 돼요? 0이 되니까 쫙 그러니까 p 곱하기 2 되니까 p의 플러스로 이렇게 쭉 가겠죠. p의 p 곱하기 반으로 맞아요? 그 다음에 x가 2분의 l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이놈이 x가 2분의 1보다 크면은 0승이니까 이게 1이 돼버리죠. 1이 돼버리죠. x가 2분의 1보다 크면은 이게 플러스가 되면서 0승이니까 1이 되죠. 근데 마이너스 p에다가 2분의 p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p가 되죠. 그러니까 shear force가 쭉 되고 북 떨어지고 쫙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끝단에서 shear force가 어떻게 된다? 맨 끝단에서 이게 되고 맨 끝단에서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달력 아닙니까? 이게 2분의 p, 2분의 p 중간에서 딱 가해지면은 양 끝단에서 2분의 p가 쭉 달력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플러스인데 올라가고 마이너스인데 올라갈까? 잠깐만. 아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네요. Sorry.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반대로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쭉 갔다가 찍 하고 쭉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플러스가 된다는 거는 shear force의 정의가 이게 플러스고 이게 플러스죠. 자, 이게 조금 혼돈될 수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니까 오른쪽에서는 이게 올라가요. 왼쪽에서는 내려가는 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요.
다시 왼쪽에, 왼쪽에는 내려가는 놈이 플러스죠. 그게 shear force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if the shear force is negative at the left hand side, the real reaction force will be upward. 그래서 이게 이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실제 singularity function과 이거를 구하는 건 이제 차분히 다음 주에 계속 하는데, basically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건 다 배웠어요. 모멘트도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할 건데, 그 다음에 이 스페셜 빔 프라블럼, 빔이 막 이렇게 두 개가 막 걸쳐져 있고요. 뭐 상당히 좀 복잡한 것들이 막 여기에 중간에 막 지지가 돼 있어요. 이런 거 우리 안 배웠죠. 중간에 막 이렇게 지지가 돼 있어요. Q가 아니라 막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시간이 소요됐는데 호목을 몇 번인가 오늘이 10? 응? 18. 네. 자, 호목. 자,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반드시 스스로 풀어보셔야 돼요. 이해됐죠? at x equals 3분의 l에서 이게 집중하중이 걸려져 있고 이런 문제가 1번. 2번. 이게 내가 이케이션 안 쓰는데 사인 함수예요. 사인 펑션으로 가해졌어요. 최대값이 여기서 최대값이 Q0예요. X의 펑션으로 표현할 수 있죠? 예? 여기 최대값이 Q0입니다. Q0예요. Q 요 크기가 Q0라는 얘기예요. 사인 펑션 됐죠? 그 다음에 양단이 뭐예요? 심플 서포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진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여기 중간에 지지가 되어 있어요. at x equal l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중이 쫙 가해졌어요. 잘 보세요. q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q 없잖아요. 분포하중이 없죠. 근데 여기에서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꾹 누르면은 발력이 일어나죠. 만약에 발력을 우리가 안다면은 발력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어떻게 표시될까? QX가 R이라고 안다고 치면은 R에 X 마이너스 2분의 L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현되겠죠. 워낙에는 그 단순 지지인데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R이라고 안다고 아는 척하고 이렇게 푸세요. 예? 다 구한 다음에 사실 이게 R을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를 알아요? 여기서 뭐를 알까? 처짐을 알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 풀고 V2분의 L에서 이놈이 0이다 하면 뭘 구할 수가 있을까? 그때 R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R이 unknown인데 처음엔 모르는데 이걸 아는 걸로 하고 쭉 다 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R을 구하냐? Using the kinematic condition or geometric constraint where deflection is zero at x equal l. l over 2.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3번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비슷한 얘기인데.
분포화 중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해지고 있어요. 여기가 Q0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맥시멈 모멘트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어딜까? 바로 거기가 깨져요. 이거 한번 딱 해서 불러보세요. 어디가 깨질 것 같아요? 중간에? 여기에? 잘 모르겠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놈이 조금 이쪽으로 와봐요. 이 어딘가에 깨지겠죠? 반드시 여기는 아니겠죠? 네? 이놈이 극단적으로 이리 가보세요. 극단적으로 이리 가보세요. 이 포지션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let's say x equal l에서 a simple support find maximum moment x가 어디서 도대체 깨지는지. 네? 바로 왜냐하면은 sigma function of stress가 moment x divide by i의 y인데 이걸 알고 y는 알고 이걸 알아야 우리가 최대값 나오겠죠? 됐어요? 자 이게 홈워크입니다. 미안해 시간이 조금 초과됐는데 아까 퀴즈를 보느라고. 네, 디플렉션은 다 구해야 당연. 디플렉션 다 구해야 되고 디플렉션만 구해주면 그 다음에 두번미공에서 모멘트를 구하면 되죠. 네? 자, 3번, 4번은 다른 섹션을 조금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이 자료가 저장을 해서 올려지니까 네? 이 최근 자료를 꼭 정리하도록 하세요. 자, 지금 배울 건 다 배웠어요. 다음 시간부터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랑 뭐 수요일 날 당연히 녹화하겠지만 계속 이제 같이 문제 풀리는 거 하겠어요. 퀴즈도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프랙티스해서 계속 좀 남은 몇 주간 기말고사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알죠? 네, 4주 동안 이제 계속 프랙티스합시다. 오케이, 다음 주에 봅시다. 아, 아까 지금 질문한다고 그랬는데 X가 L이라 그냥 그러니까 지금 무려 식으로 구해야 돼요.